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해진 경추 신경성형술 EPI 뉴로플라스티라는 제목의 그 주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EPI 시술을 시행하는 모습인데요. 카테터를 꽂고 위에 기구를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온시키고 초록색 경막의 공간 쪽으로 진입하지 않고 바깥쪽에 있을 때고 색깔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시술하는 레벨로 들어가는지 확인시켜주는 생각입니다.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아마 바뀌게 되면 그게 그렇죠. 지금 바뀐 모습 보고 신경통로에 진입했다는 걸 알고 시술을 진행하는 그 모습입니다. 시술은 보시면은 이런 카테터를 넣고 이제 이 기구 자체, 이 기계 자체가 안전도를 유지해주고 나머지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 자체가 좀 획기적으로 개발돼서 좀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케이스 보겠습니다. 여러 레벨의 디스크와 협착증이 있었던 분이고요. 횡단면 사진 녹음 디스크 많이 있었는데 환자분은 마비는 없으시고 편측으로 저린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이런 EPI 카테터 이용한 시술을 진행하고 퇴원하셨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이 EPI 디텍터 이전에 경추 신경성형술에 없는 에피듀럴 스페이스 디텍팅 디바이스라고 EPI 이 디텍션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논문상으로 검증된 걸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사진처럼 이게 밑에 있는 그림이 EPI 디텍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리도 나고요. 색깔이 이제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그 공간으로 진입했는지 알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음압하니까 근육 안에서 움직일 때는 색깔이 변하지 않다가 신경막이 열리면서 압이 이제 풀리게 되고 그쪽으로 그 척수액이 유입이 된다면은 이 색깔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디바이스가 경막의 공간에 있는 그 진입하게 되면 색깔이 초록색에서 이제 파란색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 이거는 저는 이제 그 투시장치를 보면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뭐 그거 없이도 이렇게 안전하게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영상도 같이 보면서 좀더 안전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시간이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LOR이 이제 이게 loss of resistance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을 느끼는 테크닉이고 EPI 디텍션은 이제 그 기계를 쓰는 건데 그리고 경막에 신경을 뚫는 그런 한 번에 이제 그 트라이얼해서 못 하는 경우가 한 번밖에 없고 EPI 디텍터는 나머지 기술은 여러 번좀 트라이를 해야 되고 합병증은 둘다 없긴 한데 지금 시간이 좀 짧게 걸리고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EPI 디텍터를 통한 거가 이 저항을 느끼는 그런 기술보다는 상당히 둘다좀 세이프 그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LOR, loss of resistance 그 기술보다는 시술 타임이 짧아지고 방사선 노출이 없다 해서 안전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결론 짓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시술은 시술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목 수술할 케이스에 이렇게 무리하게 시술하게 된다면은 뭐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겠죠. 하지만 수술을 해야 되지 않고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잘안 하는 환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전하고 합병증이 없고 대신 결과가 만족스러운 그런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분과 의료진에게 모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전보다 훨씬 안전해진 경추 신경성형술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좀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